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 개명들 참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명에 쓸 수 있는 글자가,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가 8142글자입니다. 한자로 8142글자가 장명에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 말은 좋은 한자를 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좋은 한자를 골라서 사주에 맞게 지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한자를 선택할 때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표적으로 한 10개 정도 한자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한자를 쓸 때 이런 경우다. 사주와 상관없이 이러한 경우로 흘러간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도 좋고 아니면 형제분 중에 이런 글자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 이야기와 한번 잘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 이름에 아들 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자자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름 참 많습니다. 만약에 계집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계집녀를 갖고 있다. 남자 이름에 큰대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 큰대자. 그 다음에 계집희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 계집희자. 그 다음에 순할 순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이런 글자를 어른들이 쓰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중심 역할. 사주와 상관없이 중심 역할. 맏아들, 맏사위, 맏딸, 맏며느리. 이게 맏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맏자. 맏을 한다는 것은 총대를 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한다. 좋게 말하면 중심 역할을 하지만 잘못하면 마음고생 심하게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총대를 메고 가니까. 근데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여성이라면, 자녀, 계집이자 이렇게 여성들이라면 때로는 남편 대신에 남편 역할까지 해야 하는 그런 짐을 짊어지야 한다. 남편 역할까지 해야 한다니까 이것은 집안에서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 역할도 해야 하니까 참으로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자 이렇게 쓴과 동시에, 사주와 상관없이 이렇게 쓴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희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자라도 좋습니다. 한자를 가지고 계집녀변을 붙이면서 이 계집녀변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명에서는 8142글자가 있는데 이왕이면 장명을 할 때 계집녀변을 잘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집녀변이 들어가면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획수를 갖다 드리되도 그러나 마음고생이 많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장점은 뭐냐? 만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좋다.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런 이 글자는 이 세 개는 특히 뭐냐? 고향을 틈져라. 고향과는 인연이 없다. 혹시 고향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이 글자를 쓰고 있다면 발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고향을 틈져라. 고향이 지워졌다. 남들은 나이 먹어서 금이 환향인데 나는 고향과는 인연이 없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어쨌든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해도, 특히 이 세 글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맏이 역할, 중심 역할, 스스로 자립해야 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만약에 사주 구성이 조금 좋은 상태에서 이 글자를 쓰게 되는 사람은, 이런 한자를 쓰게 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개척정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부가는 장점으로 말하면 개척정신이 좋다. 이 세 글자는 개척정신이 좋다. 그런데 이 두 글자는 뭐냐? 이 두 글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데 왜 제가 이 순환 숫자는 이 안에 실제 이 순환 숫자는 이 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데 왜 제가 순환 숫자를 쓰냐면 이 앞에 내천자가 있습니다. 내천자. 내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이 세 글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중심 역할, 총대 메고 가야 할 역할이 많이 있다. 순환 숫자를 쓰는 사람들은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를 하는 인내의 여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못 살고 도망가는데 순환 숫자를 쓰면 말 그대로 순응하고 살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그러다 참다 못 참으면 그때 피곤하지만 어쨌든 순환 숫자는 그 어려움 만 가지를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음고생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에서는 이런 한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혹시 장명에서 이렇게 성명학에서는 가운데 글자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김개똥이면 예를 들면 박정희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장명에서는 가장 중요시한 게 이 가운데 글자입니다. 가운데. 이게 핵이에요. 왜 핵이냐? 이게 당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당사자. 본인들에 해당이 돼요. 천지, 하늘과 땅과 천지인에서 당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장명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 한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특성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글자를 작업할 때는 직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사주에서 이 사람이 기계 쪽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언어 쪽이다. 언어의 기운 자체가 좋다. 아니면 극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을 이 가운데 글자를 잘 잡아줄 때 본인에 해당이 되니까 그 직업을 잘 풀고 갑니다. 그래서 장명연수는 가운데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글자에 예를 들면 물수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개척정신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만 가지 어려움을 치고 나가는 그런 개척정신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름에 물수변이 있거나 이게 호자입니다. 삼수변이 있을 경우에 가운데 글자에 이런 물이 있는 경우 삼수변입니다. 얘는 물수에서 온 겁니다. 물수에서 이런 경우 가운데 글자에 물수변이 있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조직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할 때는 털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사업할 때는 8번 망하고 2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가운데 글자에 삼수변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사업가가 아니라 조직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도 삼수변이 있죠. 사업가보다는 조직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사업가 장사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글자를 쓸 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명할 때는 가운데 글자를 정말 잘 봐야 합니다. 가운데 글자가 중요하다. 사주와 상관없이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어머니든 어쨌든 누가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마음고생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밑자. 그 다음에 맑을 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순할 숙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은자, 해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자.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 마음신변이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렇게 미, 숙, 순, 은 해자를 쓰므과 동시에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다. 어떤 거냐?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 배우자로 인한 마음고생이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에서 마음고생,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뭐냐? 사업가, 장사보다는 소속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소속. 소속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안정을 추구하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 특히 숙자하고 순자하고 해자를 쓰는 사람들은 이것은 더욱더 안정을 추구하는 글자다. 이렇게 봅니다. 사주와 상관없이 이런 글자를 쓰면은, 이런 한자를 쓰게 된다면 보편적으로 소속으로 가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단,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메이크업, 미용, 손재주를 부리는 그런 경우는, 손재주를 부리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예외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미용실 샵을 한다면 이런 글자는 그래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순자하고 숙자가 이 두 글자에서 순과 숙이 가을과 겨울생이다면 우울하고 우울지수가 높다. 마음고생이 참 많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고 가을 겨울이다면 우울하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렇게 쓴과 동시에 가을 겨울생이 이런 글자를 쓴과 동시에 한자를 쓴과 동시에 일단 가중이 된다. 마음고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가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자 문제에 관계된 이런 글자를 쓰면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명에서는 8142 글자가 있는데, 장명에 쓸 수 있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 한자를 쓰지를 않죠. 요즘은 이런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8142 글자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좋지 않은 한자가 참으로 많다는 걸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쓰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모르고 이렇게 쓴 것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름을 지치면은 개명을 하고 장명을 하지만 이런 눈을 모르고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걸 모르고 마구잡이로 한자를 써서 이름을 활용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한자가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특성을 갖고 있는, 좋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 한자들이 또한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명할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주와 상관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주, 저는 사주를 푸는 사람인데 사주와 상관없이 이런 글자를 썼을 때 배우자 문제이란 마음고생이 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를 쓴다면, 종제도 자,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이겠죠. 대집녀다 그럼 뭐냐? 배우자에 대한 근심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쓴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발동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한자가 있으니까 바꾸자, 아니 새롭게 변화를 하자 혹은 변경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태어날 때 이런 한자는 요즘은 지치는 않지만 여하튼 마구잡이로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한자는 이쁘지만 뜻은 이쁘지만은 맞지 않는 글자가 많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지혜해자라는 것이죠. 지혜, 은혜은자 이런 글자가 참 좋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글자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진로 문제와 배우자 문제, 결정 문제에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때 숙자, 순자, 해자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때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이런 글자를 쓴과 동시에 그래서 남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자신의 문제는 소가를 많이 하는 것이 숙자, 순자, 해자라는 겁니다. 남의 문제는 해결사, 자신의 문제는 우유부단,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쨌든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이름, 예쁜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자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자가 지니고 있는 그 속성을 잘 구별해서 사주에 맞게 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럴 때 그 이름값을 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로서 알파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명하시는 분들 또 아이가 태어나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